자, 안녕하세요. 오늘 게임은 슬렌더맨 공포 게임인데요. 아니면 공포 게임을 해볼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킬링타임의 치트키, 치트키TV입니다. 지난번 후니 인물 리뷰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역시 우리 구독자분들은 후니를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후니 다음으로 표를 많이 받은 초롱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는 초롱이 관심 없... 전혀 아니더라고요. 자, 그럼 떡모양 분과 함께 나타나 변기를 내리면서 해드리기는 이거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니, 초롱이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자, 초롱이는 누구인가? 초롱이는 이기에 갑자기 등장한 미모의 5살짜리 여자입니다. 여기 눈 쪽에 손 하나 쓱 부어졌다는 건 짱구 세계관 최강 미모 캐릭터라는 거죠. 아무튼 초롱이는 미래에서 왔다는 설정이고 특유의 수상한 어디 약한 것들이 함께 잠깐만, 근데 진짜 좀 무섭게 생겼는데? 아, 똥파리가 앉아도 주르륵 미끄러져서 입으로 쏙 들어갈 것 같이 생긴 약초롱이 웃는 모습이 짱구랑 똑같아. 그리고 돼지가 방귀 뀌면 돈가스. 이 대방돈 노래도 원래 짱구가 즐겨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초롱이가 4년 뒤에 짱아다 혹은 짱구와 수지의 딸이다 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추측해보죠. 자, 초롱이의 목적. 초롱이는 과거로 시간여행을 올 때마다 역사를 바꿔. 빠져라 녀석. 야, 오지서. 아, 역시 실력 녹슬지 않았군. 신둥이를 만나 짱구 아빠를 교통사고로부터 구원했다. 세 번째는 이게 상당히 보이는 없네요. 철수를 꼬십니다. 네 얼굴을 못 살고서. 네 번째는 짱구를 만나 짱아가 진짜 뽕미의 딸인지 확인하고 다섯 번째는 뽕미에게 집 좀 치우고 살라고 전해줍니다. 여기서 미래의 뽕미가 전해달라고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죠. 또 여섯 번째는 수지와 유리를 화해시키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짱구가 짱아에게 푸딩을 나눠주는지 확인하고 이걸 마지막으로 출연하지 않죠. 사소한 목적부터 큰 목적까지 확실히 짱아인 것 같기도 하고 짱구와 수지의 딸인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초롱이가 흘린 먹었다. 자, 초롱이의 떡밥. 먼저 초롱이의 대표적인 대사들 중 대방돈 노래와 한 글자씩 틀리게 말하고 그렇게도 말하죠 하는 건 그녀가 짱구와 관련이 깊다는 걸 암시하고 그녀의 집이나 부모님에 대해 물어보면 항상 그건 개인적으로 밝힐 수가 없어요 라고 하죠. 근데 이건 인정합니다. 지금 신당에서 키를 날아갈 뻔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느냐. 머리 맞추고? 네, 선생님의 말대로 개인정보 보호가 정말 중요한 시대. 클릭 한 번으로 우리의 사진, 비디오, 그리고 유튜브 아이디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해주고 뭐 이거 시청 안 되는 건데? 유튜브에 차단된 짱구 콘텐츠나 아사히TV 공식 홈페이지에 짱구 애니메이션이나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 아, 무서워. 싫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VPN을 기다려왔다. 사실은... 아, 무서워! 정말이야. 핑크도 좋아하고 크림슨신도 좋아하고 치트키도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설명대로 따라하시면 무려 83% 할인에 3개월 무료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당장 해봐야겠는걸? 다시 초롱입니다. 네, 초롱이의 떡밥은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끼는 똥 먹구름. 아니, 이름이 너무 추하니까 동구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동구름을 목격한 사람으로도 흘려놨습니다. 목격한 사람은 짱구 엄마, 짱구 아빠, 짱구, 원장쌤, 흑곰이고 그중 원장쌤만 동구름을 인식하지 못했죠. 확실히 초롱이는 짱구네 가족, 수지와 얽혀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귀마개처럼 주와 니어라는 흰둥이랑 똑같이 생긴 강아지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흰둥이가 얘들 보고 친근감을 느끼고 순사탕도 자연스럽게 같이 하는 걸 보면 흰둥이 주니어들로 추측됩니다. 흰둥이 이 새끼 물속 탈출했구나. 인사를 안 하고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꽃미가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놀래고 마론이냐? 인사를 안 하고 가서 놀랬다는 꽃미에게 슬픈 눈을 보고 이렇게 엎드린 다음에 물을 먹고 그다음에 만약 초롱이 이 녀석들이 그럼 이쯤에서 짱구 수지 딸파와 미래의 짱아파 둘의 근거를 보도록 합시다. 자, 짱구와 수지의 딸이다.
먼저 동굴음을 목격한 사람은 짱군의 가족 이외엔 흑곰밖에 없죠. 흑곰이 동굴음을 목격한 이날 초롱이는 유리와 수지가 화해하는 걸 도와줍니다. 초롱이가 미래의 짱아라면 집이 방과 후 유리와 수지만 남아있는 유치원에 가서 그들의 화해를 도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짱구를 오빠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아빠와 오빠가 한 글자뿐이기 때문에 틀리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본어로도 요코니상과 오니상 한 글자 차이니까요. 또 초롱이의 아지트 카페 이름이 라벤더인데 이건 수지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라고 하고 여기 흑곰을 연상케 하는 남자가 있는데 만약 초롱이가 4년 뒤 짱아라면 4년 만에 대출을 30년도 더 갚아야 하는 짱군의 형편에 심지어 짱구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고용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여담으로 이 사람은 미래의 흑곰이라는 가설도 있고 수지가 짱구 아빠에게 만약 불의의 사고로 아버님께서 식물인간이 되시면 수지가 기저귀를 갈아드릴게요 라는 뜬금없는 대사를 한 것도 곡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래 짱아다. 야! 뛰어! 어, 그래. 뭐지, 죽었어? 내 댕강 오면? 왜 안 오는데, 이 녀석들? 아, 왔구만. 어제 근데 내가 한 슬렌더맨 볼 것 같아. 왜, 왜 기억해? 오케이, 새로운 총 얻었다. 먹고. 아니, 곤충을 쓴, 아니, 몰라, 그냥 갈래. 이게 좀, 이게 여덟 개를 먹어야 되거든요? 아, 먹고 튀기? 무슨 사람 달려! 오, 진짜 이건 이제 더 이렇게 싹 내려갈 것 같아. 오, 짱 무서워. 뭐야, 안 오나? 왔겠다. 오, 둘 다 내려오셨겠다. 그럼 일단 죽어야죠. 아, 슬렌더맨 좀 되게 약하네. 이제 저거만 먹으면 돼. 혹시 점프해서 먹을 수 있나? 없네요. 좋고요, 좋고요. 아주 좋고요. 어디다 있는 거지? 어디다 있는 거지? 아홉 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아홉 장 먹어야 되네. 근데 남은 한 장은 진짜 어딨지? 아, 여기 있네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